황혜수의 주력 종목입니다.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황혜수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.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대한항공, 현대미포조선과 이치함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백신 협력 관련해서 항공 그리고 또 화장품이 한 차례 또 부각을 받았었고요. 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주위성이 또 다시 한번 돌아오나요? 꿈틀꿈틀하는데요.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더 주목할 종목은 뭘까요?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그 영업이익이 약 659억 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배경으로는 그 정밀기계 쪽에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실적이 개선된 흐름이 보여지는 것이 이번 호실적에 대한 원인이었는데요. 이는 단순히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향후 주가 추이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어떤 위성 사업 같은 경우 최근 M&A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확장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.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떤 그 조선업종의 그 선박 교체 수요가 LNG 선박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LNG 선박 중에서도 중형 선박의 교체 수요가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런 그 중형 선박의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관련된 어떤 자동화 투자에 따라 투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다른 그 동종업종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선 쪽에서의 그 꾸준한 그 수주가 계속됨에 따라서 향후 2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,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